안녕하세요. 미인구입니다. 2022년 이민년 첫 영상이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업로드 하는 영상이기도 한데,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어떤 콘텐츠에 관해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작하려는 그 아이디어 콘텐츠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이제 제목 그대로 살면서 이제 짜증나거나 불편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비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이 비판이지 뭐 험담에 가까울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첫 하에 비판할 대상은 무책임한 부류입니다. 사실 무책임한 부류는 사람의 유형을 이제 말하는 거죠. 사실 그 무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유형이 많잖아요. 뭐 자신의 무책임을 인지하냐 못하냐 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지만은 뭐든 간에 다 짜증나는 부류인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비판할 무책임한 부류의 유형은 관계의 무책임한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관계의 무책임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일단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의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그런 관련.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책임한 사람.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 관계라는 건 사실, 아까 사전에서 정의된 것처럼 둘 이상의 사람, 그래서 자신과 어떤 상대방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이제 그런 관련이 맺어지는 것을 이제 관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관계의 무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나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감적인 상황, 호감적인 관계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려고 합니다. 이제 호감적인 관계에서 좀 무책임한 사례들, 좀 그런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관계가 어떤 호감적인 상태로 좀 발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뭐 이성적인 어떤 호감일 수도 있고, 사람의 호감일 수도 있고, 일단은 관계가 서로 나쁜 관계가 아니라 좀 호감적인 관계로 이제 발전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호의를 이제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좀 쪼잔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생일 같은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저는 누군가한테 생일을 축하해주고 상대방에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그런 호의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점수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경우는 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좀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계에 무책임한다는 것은 또 많은 어떤 의미가 있고 예시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호의를 무시하는 경우도 무책임하다고 볼수 있지만, 아예 그 관계를 예고 없이 끊어버리는 경우, 어떤 이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경우 혹은 피하는 경우를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짜증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무책임하다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관계를 맺은 상태, 상호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호하는 그 상태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피하고 끊는다라는 거는 그 관계가 맺어진 상대를 무시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면 그런 무책임한 행동들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사실 뭐 전문가, 어떤 인류학자나 뭐 이런 사회학자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 인성이 개쓰레기인 경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데 되게 호흡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친해지고 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났다가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인성이 개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왜 제가 인성이 개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관계를 만든 상대를 단지 자기의 유희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못된 거죠. 사람은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해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이 관계를 맺고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자기의 재미와 흥미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됐을 경우 어떤 관계들을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계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주변에 문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혹은 자기를 힘들게 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을 때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그 관계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에 대해 무책임하게 회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뭐 그 무책임한 사람 어찌 됐든 간에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거니까 아무리 자신이 힘들다고 해도 그냥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 속 우선순위에서 관계라는 게 굉장히 낮은 순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어떤 상처를 주는 어떤 무책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 무책임한 자신이 관계에 어떤 무책임한 행동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예 인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뭔가 일방적으로 이제 연락을 무시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자기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에게 어떤 실망이 되고 상처를 준다라는 걸 아예 인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답답한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또 이런 경우가 대화가 정말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인성이 쓰레기인 경우 두 번째 뭐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뭐 다 대화가 잘 안 통할 수 있지만 특히 이 경우는 대화가 더 안 통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상대가 이 사람의 원래 뉘앙스나 캐릭터를 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원래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희망을 가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대화를 하고 내가 다가가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될 거야. 이 사람이 무책임하게 돌아선 게 아니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몰라서 이러는 걸 거야. 내가 알려주면 될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이런 부류들을 좀 만나보면은 좀 희망이 생겨요. 아, 이거 몰라서 그래. 라는. 하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화가 정말 그 어떤 부류보다도 제일 안 통하는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튼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관계라는 것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맺어지기도 힘들고, 또 맺어진다 한들, 유지되기도 힘들죠.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상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비즈니스 관계나 연인 관계,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계에 무책임한 사람은 관계를 조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관계에 노력을 덜 하는 사람 혹은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 최악은 관계에 노력하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혹은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나이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계가 이어지고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지속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거리 두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비슷할 수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두는 것은 상대가 이제 애초에 가까워질 수 없게 이제 그 선을 긋는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관계에 무책임한 것은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을 이제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한번 말해보자면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다.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라는 의미는, 싸가지는 이제 싹수라는 단어의 전라도 방언인데,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리 환경적인 요소가 충분하다고 해도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미래의 희망이 전혀 없다는 절망적인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튼 이 관계에 무책임한 사람은 이 의미 그대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그 싸가지 없는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한번 뽑자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 정말 관계에 불성실하고 인성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갑작스럽게 유튜브를 안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관계를 끊어버린 거고 도망간 거죠. 사실 이 관련 내용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뭐 좀 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영상을 좀 업로드한 이유는, 우선은 이기적이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제가 다시 창작 활동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이제 했던 것들이 제 자신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또 그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하면서 좀 마음도 좀 정리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염치불구하고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다시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또 컨텐츠를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이렇게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제 무책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애초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저 때문에 정말 좀 실망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스스로 좀 책임감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래서 좀 천천히 다시 유튜브를 즐겨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저 때문에 일단 실망을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무조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은 또 실망 안 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호들갑을 떤 것에 대해서, 왜냐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호들갑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호들갑을 보게 해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게 조금씩 한번 다시 유튜브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셔도 됩니다. 아니,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은 아예 이 영상을 시청도 안 하시겠죠. 그래도 자아 비판의 의미로 좀 관계에 무책임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봤고요. 아무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를 또 계속 비판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상황들이나 좀 불편한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한번 험담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